11장 믿음의 영웅들 시리즈 이제 두 번째 사람인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동행하다. 이 핵심이에요. 에녹의 믿음의 핵심은 동행하다입니다. 동행하다.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사람 에녹.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있죠. 네?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한 분은 누구예요? 이 사람 말고. 엘리야죠, 엘리야. 네,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고 또 오늘 주인공인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길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직접 들려 올라갈 수 있었는가? 오늘 그 부분을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특징이 뭐라고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굉장히 높이 칭찬해 주신 것이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먼저 읽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 2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창세기 5장은 아담과 그다음에 아담의 자식, 아담이 130살에 난 셋의 자손에 관한 족보입니다. 족보. 자, 원래 아담에게는 셋 말고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창세기 4장에서 이미 공부한 것처럼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두 사람이 어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을 했고, 가인은 이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 에덴 동산에 쫓겨 이제 아버지가 쫓겨났고 이제 거기 점점 더 멀어져가지고 가인은 그 다음부터 죄 짓고 사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계보를 이어가시는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실 때에 성경을 보면은 가인을 통해서 연결해 가지 않아요. 가인을 통해서 연결해 가지 않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 130살에 새로운 아들을 주세요.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셔서 계보를 연결해 가는데 오늘 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 창세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이 가인이 이제 하나님 떠나가지고 동쪽으로 자꾸 가다가 불안하니까 뭘 만들었다 그랬어요. 자기 안전을 위해서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성을 만들었다 그랬죠. 도시를 건설했어요. 제가 오래전에 설교하면서 쭉 여기에 대해서 다 강의를 했습니다. 그 도시를 만들고 자기의 성을 만들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독립된 삶을 살았죠. 하나님과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님 없는 안전을 추구했어요. 그게 담을 쌓는 거라 그랬죠. 담. 불안하니까 담을 쌓는 거예요. 인생이 지금도 우린 불안하니까 뭘 쌓아요? 다. 담을 쌓죠. 심지어는 마음의 담도 쌓아요. 그래서 불안하고 상처가 많은 사람은 마음의 담을 잔뜩 쌓아놓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전부 이렇게 탁탁 튕겨나가지 않습니까? 이 담을 쌓고 그리고 그 가인의 자손들의 삶을 보면은 창세기 4장을 보면은 가인의 자식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사니까 그다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고 가인의 자식들이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 떠나서 죄 짓는 삶을 살아요. 죄 짓고 방탕하고 계속해서 좀 이따 자세히 또 살펴보겠지만은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이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인의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잊게 하지 않고 하나님 새로운 자식을 주세요. 셋이라고 하는 창세기 4장 25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 또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인의 자식들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죄만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30세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새롭게 주셨는데 그 셋이 이제 장성해서 또 자식을 낳았어요. 에노스라는 자식을 낳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셋의 자식들이 경건한 자손들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은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죄만 짓는 가인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하게 하지 않고 새로운 아들을 주셨어요. 새로운 아들. 셋을 주셔서 역사를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촛대를 한 곳에 고정시켜 놓지 않았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 그랬어요. 촛대를 옮긴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시지만 그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 더 이상 미련 두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촛대를 옮기신다 그래요. 다른 쪽으로 옮기셔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선교 지금 벌써 개신교 선교 130년 이상 돼요. 카톨릭으로 하면 더 오래 선교가 됐는데 우리 이렇게 한국 짧은 교회사를 보더라도 그 역사를 오래 가진 교회가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가 그런 교회도 있지만 거의 드물어요. 이상하게 교회 역사가 오래되고 거기 뭐 2대, 3대, 4대 자손들이 생기면 이 교회가 더 왕성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게 문제가 생겨요. 참 이상하죠.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70년대 말, 80년대 초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런 교회를 계속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때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개척이 되고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 교회들이 또 지금 상당히 이제 성장했는데 그 교회들도 한 3, 40년 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촛대로 또 딴 데로 옮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활을 계속해서 여러분 가정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서부터 저도 신앙생활하고 또 교육자 생활도 하고 이렇게 와서 보면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아이들 중에 자기 때 처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교회 와서 섬기는 아이들이 훨씬 더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봉사도 안 하고 잘 섬기지도 않고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이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촛대가 옮겨가요, 자식대에 가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촛대가 더 세워지고 믿음의 촛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쓰시고 또 새로운 아이들도 전도해서 또 하나님 그 가정을 쓰시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의 달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 어린이날 뭐 우리 부모들이 요새 다 잘해줘요,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중요하죠. 뭐 놀이터에도 한번 데려가고 다 선물도 사주고 좋은데 그런 것도 잘해줘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이 부모 때에서 거의 끊기고 자식 때 가서 소멸되는 경우가 자꾸 생겨나요. 이거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 여러분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셋의 후손들 이제 이 창세기 5장은 아담과 가인으로 연결되지 않고 아담과 셋으로 연결이 되는데 셋의 후손들의 족보를 보면은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창세기 5장은 족보거든요.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런 말씀이 계속 빠르게 막 나와요. 성경에 그 많은 사람들 얘기를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이제 이 이야기가 노아까지 5장에 보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 따먹으면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 지으면은 정녕 죽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령 죽으려. 그래서 인간은 다 정령 모르세요? 죽습니다,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예?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나한테 죽음이 안 찾아올 것 같죠? 어느 날 문득 찾아옵니다. 순서 없이 찾아와요. 우린 다 죽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면 몇 년을 향수해 죽었더라.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짧게 요약하면은 태어나서 누구랑 결혼해갖고 아이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요약하면 그거지 뭐 우리 인생이. 예? 그런 예, 단조로운 패턴이 계속 성경에 나오다가 오늘 여기 에녹에 이르르면 그 단조로운 패턴이 중단되고 에녹의 인생을 짧지만 중요한 것을 소개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역대기서도 읽어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이상한 누구 쭉 나오다가 어떤 사람의 인생에 와서는 그 인생을 소개하는 경우가 이렇게 나와요. 가끔씩 나와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인생은 소개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누구나 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돼야지 매일 그냥 하루 삼시 밥 먹고 세게 놀고 즐기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에? 그냥 그렇게 가는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에녹의 인생은 그냥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기엔 하나님 너무 아까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인생의 부분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 21절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 여기 보면 에녹의 인생을 소개하는데 복잡하게 소개하지 않고 간단하게 두 번 반복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두 번이나 소개. 동행하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믿음 생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 사람을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하고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게 하실 만큼 기뻐하셨던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다.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다 그랬어요? 창세기 4장부터 읽으면 나오죠. 창세기 4장에 가인이 하나님 떠나서 동생 죽이고 가서 에녹이란 성을 짓고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살았는데 하나님과 관계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계속 죄를 짓죠. 그 죄악의 문화를 만들어가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는 그 하나님 말씀은 제껴버리고 그냥 계속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그 다음에 그 감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죄악된 문화를 계속 이루어가다가 4장을 쭉 읽다 보면은 에녹의 이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에 와서는 이게 얼마만큼 죄가 관영했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라멕은 새로운 결혼 문화를 만들기 시작해요. 가인의 5대 손인데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 일부 일처제 한 남자가 한 아내를 만나서 두 사람이 살도록 만들었는데 이 라멕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아내를 둘이나 데려와요. 일부 다처제를 만들어. 예?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결혼 문화를 만들고 두 번째는 라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감각적인 쾌락을 탐닉하는 쾌락의 문화를 이 사람이 만들어가는데 그 아내를 둘이나 얻었는데 아내의 이름에서 그게 나타나요. 아다라고 하는 아내와 실라라고 하는 여인을 얻었는데 아다는 예쁘다는 뜻이고 실라는 음성이 감미롭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라멕은 자기의 아내를 얻을 때 믿음과 인격보다는 감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습니다. 가치가 전도된 것이죠. 라멕은 감각에만 의존함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을 때 믿음과 인격, 순결과 정숙함 등 소중한 가치를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보고 느낄 수 있는 외모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야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장동건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남편이 그렇게 잘생겨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즐거운 맛 추구해요.
우리는 뭘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까 여러분? 신앙적인 가치와 인격과 그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꼴보냐. 자기 자식의 배우자를 얻을 때도 또 남편을 얻을 때도 아내를 얻을 때도 그런 것보다는 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할 때가 우리가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 라멕은 폭력 문화를 만들었어요. 폭력 문화. 자기를 조금 기분 나쁘게 했는데 때려 죽여버렸어요. 요즘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차 운전하다 여러분 요새 빵빵하지 마세요. 괜히 빵빵했는데 그 앞에 탄 애가 이상하네. 차를 앞에다 콱 세워놓고 내려서 트렁크 열어가지고 망치 꺼내가지고 망치 꺼내 쫓아서 깨버리고요. 층간소음하다 막 살인이 일어나고 이제 분노. 분노를 참지 못해요. 요새 막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분노가. 분노, 폭력, 포악. 사람을 때려 죽이고 자기 기분 나쁘겠다고 사람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 와서 굉장히 영웅담을 이야기하듯이 자랑을 해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데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 떠나서 살면서 어떤 문화를 만들었냐면은 이 다른 말로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발음하기서도 싫은데 이 섹스와 폭력의 문화를 만들었어요. 섹스와 폭력의 문화. 그래서 온 인간의 사회가 그런 추악한 문화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현대 문화의 특징이 뭐예요? 이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현대 문화의 특징이 섹스와 폭력이에요. 소설이든 영화든 연극이든 광고든 미술이든 음악이든 모든 인간의 문화에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사람을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끌어들일 수. 요즘같이 채널이 100개가 넘는데 방송국이 100개가 넘어요. 여러분. 그걸 이렇게 잡으려면은 방송국은 뭐로 먹고 살아요? 광고로 먹고 살죠. 시청률이. 그러니까 광고가 많이 들어오려면 시청률이 올라가야 돼. 시청률이 올라가려면 사람이 많이 봐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리모컨을 딱 들고 어떻게 합니까? 다다다다당당 망불러. 다다다다다. 그러다 탁 사람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그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보면은 바로 다 그 음란과 폭력으로 다 물들어 있어요. 문화가. 그거 하지 않으면 돈벌이가 안 되고 그것만 하면 돈벌이가 됩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런 문화를 비판하는 그런 교수들도 사실은 뒤에 가면은 지저분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런 인생을 다 살고 있어요. 특별히 가인의 후손들의 문화를 언급할 때는 하나님이 한 번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에? 늘 하나님 생각하세요? 내가 일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데? 이렇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 가인과 후손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 문화, 음란한 문화, 포악한 문화, 감각적인 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문화, 그런 문화로 가득 차 있던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에녹이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이. 오늘 보면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36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자, 오늘은 뭐만 생각하고 집에 가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만 생각하면 돼. 또 졸다가 그거는 안 듣고 또 딴 것만 듣고 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졸다가도 하나님 동행하면서 살라 그랬다. 이건 잊어먹지 말고 가세요. 혹시 지금 조는 분 없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뭘까? 제가 신학적으로도 설명을 하지만은 제가 결혼해가지고 한 30년 정도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좀 알게 됐어요. 물론 저보다 이제 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더 오랫동안 동행하신 분도 있습니다. 동행한다는 게 뭔가.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 결혼해가지고 이제 목회하면서 거의 같이 다녀. 같이 출근하고 같이 집에 가고 목회 같이 하는 거니까.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일반 부부들은 여러분들은 남편이 직장 가면 낮에 하루 종일 떨어져 있다가 이제 밤에 잠깐 만나고 아침에 출근하고 이러지만은 저는 매일 만나요. 그래서 이 제일 오래 떨어져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저녁 때 제가 운동하러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 3시간 정도가 3-4시간이 제일 오래 떨어져 있는 시간이에요. 항상 같이 다녀요. 항상 같이 다니다 보니까 모든 것을 같이 해요. 밥도 다 같이 먹고 삼시세끼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생각도 같이 하고 대화도 같이 하고 모든 것도 같이 다 같이 해. 그래서 나는 저 양반이 이게 지나가다 뒷머리카락이 살짝 다르게 흔들리면은 벌써 알아요. 난 기분을 기분이 좀 안 좋구나 그러면
알랑방귀를 껴야 돼요. 가서. 그런 게 별로 없지만. 그러니까 동행한다는 게 뭐냐면은 그 모든 걸 같이 하는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예? 모든 걸 같이 하는 게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냐? 에녹은 어떻게 했느냐? 300년 동안은 이 죄악 세상에서 살았는데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을 자극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문만 열어보면 다 그런 문화인데 오늘 현대 문화랑 똑같아요. 여러분 눈 떠서 컴퓨터 하려고 딱 키면 벌써 거기서부터 음란과 이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을 길이 없어요. 아이들에게도 이 핸드폰을 통해서 막 음란한 게 들어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을 여러분이 지킨다고요? 못 지켜요. 문 닫아놓고 걔가 그 안에서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못 지킵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심어주면 그 아이는 절대 그런 짓 안 해요. 그걸 몰라 우리 엄마들이. 예? 엉뚱한 것만 하려고 해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가치를 심어주면 이 아이가 절대로 그런 곳에 가지 않아요. 이 동행한다고 하는 말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죠? 하나님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게 동행하는 거예요. 손잡고 걸어가는 게 동행하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오늘 가정의 달인데 내 가정을 이끌어가는 문제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일까? 기도해보고 말씀 읽어보고 내 인생의 목표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 것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야. 인생의 큰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까지도 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하나님 손잡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자기 목숨을 주님에 드렸으니까. 그 순교자들의 영혼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순교자만큼 영광스러운 복을 얻은 사람이 에녹은 무슨 순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인생이 몇 년 더 사시겠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말고 돈 버는데 어떻게 하면 더 돈 많이 벌릴까 이런 것만 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 그런 것만 추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예?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사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손잡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예? 하나님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물어보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하나님 예? 허락도 받고 그거죠. 그거예요. 부부가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과 이렇게 남은 인생을 동행하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에녹은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아이들을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속세를 떠나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난 세상에 물들지 않을 거야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 하나 져놓고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아니에요. 에녹은 그 가인의 자손들이 만들어놓은 음란과 폭력의 문화 그 죄악이 관영한 문화 속에 같이 살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을 부대끼고 살면서 그러나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거기서 믿음과 신앙의 가치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경건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이 세상은 너무 죄악으로 타락했어. 난 산속에 들어갈래. 기도원에 가서 나 혼자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살래.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경건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죄악의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라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악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거기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경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빛만 강조하는데 세상의 세상 어디에 빛이 되라고요? 세상의 빛이 되라고요.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음란과 폭력으로 물들은 그런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함께 살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문화를 거부하고 거룩하게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라. 빛이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이 되어야 할 곳은 교회가 아니라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내일부터 가정으로 가서 시장으로 가서 직장으로 가서 학교로 가서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손잡고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창세기 저자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말씀으로 오면은 조금 히브리서 저자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좀 더 보완하는 거죠. 보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께 걸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 꼭 그냥 죽었다 그런 의미로도 들려요. 우리가 창세기만 읽으면 그냥 죽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 오면은 그 의미가 뭔가를 자세히 가르쳐주죠. 죽어서 데려간 게 아니고 어떻게 데려갔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에녹은 몇 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가 없습니다. 인생에 다 몇 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몇 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창세기 5장에 보면 쭉 나오는데 에녹은 하나님이 산채로 들려 올라갔어요. 어떻게 산채로 올라갔을까? 그래서 여러분 에녹을 생각하면은 부활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이 부활의 때에. 자, 오늘 예수님이 오셔요.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제가 1부 예배 때 물어봤습니다. 1부 예배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2부 예배 때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네, 1부 예배 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예배 때. 여러분 몇 부 예배 때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이 분열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셔. 그럼 죽은 자들은 부활하겠죠. 죽은 자들을 새로운 몸을 주세요. 새로운 몸을 주세요. 그럼 살아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몸으로는 천국에 못 가는데요. 죄로 오염된 이 몸으로는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몸은 변화된다 그랬죠. 변화. 부활하는 그 몸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몸은 변화돼요. 그 변화된 몸의 모습을 가장 먼저 입은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원래 모든 인간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왜? 우린 다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이 혈과 육으로는, 죄로 오염된 혈과 육으로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죽어야 돼요. 죽어서 다시 부활해야 돼. 여러분 저 다 화장해서 태우거나 흙으로 돌아가도 전능자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것들을 모아서 새로운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들어 새 생명을 주신다 그랬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부활 위에 세워진 종교예요. 이거 부활은 어디 저 밑에 가 있고 지금 이상하게 예수 믿고 돈 벌고 건강하고 잘 살고 이게 이상하게 됐어요 기독교가 지금. 에? 부활은 그냥 어디 갔는지도 몰라. 예수 믿고 돈 벌고 잘 되는 그거밖에 안 돼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지금 미신이죠 미신.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에? 다가올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에 있는 이 몸이, 우리 여기 보니까 우리 선생님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 우리 권사님도 백발이 되셨는데, 에? 이 백발 이거 서글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백발은 인생의 영광이니라. 아멘. 그래서 저도 흰머리가 많이 생기는데 저 염색을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 여성분들이 두 분이 자꾸 염색하라 그래서 염색을 하지. 예? 아, 이거 좋아요. 저는 또 이렇게 제가 50대 중반이지만은 이 백발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35세로 보기 때문에, 예. 듣거나 말거나. 이게 있어야지 그래도 제 나이로 봐요. 예? 이 남자들은 또 나이가 계급이라고. 예? 또 나이에 따라서 또 이게 딱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있는 게 나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간은 늙어요. 늙고 병들고 쭈글쭈글해지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의 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우리 권사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몸을 주세요.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부활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고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셔서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한 가지 더 히브리서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 70인역 이 히브리서 저자는 70인역을 따라서 우리 이 신약 성경을 번역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히브리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겠죠? 히브리어하고 이제 에스겔이나 다니엘 세 분 조금 그 아람어가 있어요. 아람어가. 그럼 사춘가 아니에요? 사춘가. 그거로 쓰여졌지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헬라권에 와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성경을 못 읽잖아요. 모국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게 있어요. 3세기에 그걸 70명이 번역에 참여했다 그래서 70인역이라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세프티어진트라 그래요. 세프티어진트. 이제 쓰기는 LXX 70 로마 숫자로 이렇게 쓰는 게 70인역이에요. 이 성경을 따라서 썼는데 거기 보면은 오늘 우리 저 신약 성경에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마소라 사본 이제 이 히브리 성경에는 그렇게 구약 성경이 되어 있는데 이걸 헬라어로 바꿀 때 히브리서 저자는 70인 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동행했다는 말이 뭐냐? 그냥 하나님과 손잡고 한눈 팔면서 세상 따라다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러니까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했다고 무슨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걱정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걱정되게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은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특별히 여기 이 말이 수동태로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세요? 자기 인생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죠? 예?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의 문화에 따라가지 않고 죄악된 것, 그런 감각적인 즐거움, 그런 육신의 욕망 여기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새롭게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설교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게 뭐냐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에녹이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문화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 눈만 뜨면은 우리 육신의 감각을 자극하는 것들로 꽉 차 있어. 감각적인 쾌락, 즐거움. 그래서 우리 젊은 애들이 여기에 빠지고 미쳐가지고 금요일부터 되면 이 불타는 금요일이 돼가지고 여기 홍대에 있고 신촌 다 이게 뭐 하는데 애들이 가가지고, 예? 이 지옥에 가가지고 그냥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옛날에 웃기게 말씀하시나고 지옥 가서 아뜨가뜨가 연습 막 해? 아뜨가뜨가 막 이러면서 막, 예? 이러면서 아뜨가. 그 지옥 연습하는 거예요. 지옥 연습. 저는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있게 없게요. 그런데. 다 한 번 가봤어요, 내가. 놀러 간 게 아니라, 옛날에 중국에서 한번 이 보내준 적, 저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에서 학생의 간부도 이렇게 한번 보내준 적이 있어서 제가 중국하고 이렇게 해서 한 열흘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이제 호텔에 묵는데 그 저녁 때 그 호텔에 나이트클럽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같이 갔던 애들이 다 운동권 애들이에요. 운동권 애들. 주사파 애들 이런 애들이에요. 막 사상이 어떻고 막 눈에 막 진짜 이런 애들인데 좀 있다 보니까 거기 다 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그 애들은 저거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랬는데 옆에 같이 누워있는 놈이 자꾸 형 한 번만 가봅시다 그래. 예?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이 세계가 어떤 세계야 그러고 내가 한번 문을 삐끔히 딱 열었더니 하늘에서 막 조명이 팍팍팍 돌아가는데 막 애들이 막 바로 나왔습니다. 발 들여놓다가 바로 나왔어요. 아, 여기가 지옥이구나. 여기가 지옥. 그 이후로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노래방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노래방도. 에?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일부 때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젊은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세상 사람이 돈이면 다 행복하자고 돈 보는 눈이 뻘개가지고 예배도 빼먹고 말씀도 잘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돈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아라. 분별해서, 분별은 자세히 들여다봐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내 인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걸 기뻐하는지, 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걸 기뻐하는지, 내 부부생활을 어떻게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여러분 그런 걸 결정할 때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행하시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죄악으로 타락해 있어서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왜? 마귀가 갖다 주는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못 이겨요. 여러분 어떻게 이기는지 아세요? 답을 줬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목사도 못 이겨요. 마귀가 갖다 놓은 그 죄악의 우리 육신의 이 감각과 욕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 눈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다. 에? 목사도 기도 안 하면 눈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교육이 그 마음을 변화시킬 것 같아요? 우리 엄마들이 착각해요. 그래서 학원으로 어디로 잔뜩 몰고 애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 소홀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들이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은 예? 그런 음란과 이런 데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은 다른 거 아무리 교육시켜봐야 소용없어요. 그 아이가 기도하는 아이, 성경 읽는 아이로 만들어 놓으면 절대로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령으로 오늘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렇게 평생 동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마지막으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런 삶을 살려면 이 땅에서 뭘 얻으려고 하지 말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산 사람에게는 면류관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상 주십니다. 이 땅에서 뭐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재미를 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그 상 주심을 바라볼 때만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 오늘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손잡고 함께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